뭐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 뭐예요? 이게 일주일에서 어떻게 잠을 수 있나요? 아유, 저 뭐예요? 지난주에 잤잖아. 아, 역시 이게 내 실력이요. 아, 실력 있다고 생각해? 아니, 지난주에 쉽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 이번 주에 내 실력이 보여줄게요. 보면 믿을 거예요. 아, 그 이번 주에 어려운 거 배울 거예요. 그 피디님, 이번 주에 뭐 배울 거예요? 항과 만들기 배우라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우리나라 전통 설이 돌아오거든요. 오늘 잘 만드셔가지고 손님들 오면은 네. 우리 차하고 대접하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간식은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 만들기 너무 어려워 보인대요. 너무 예쁘게 그래요. 나오니까 그래요. 그 간단 그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과정부터는 뭐 짧아야 24시간, 그렇지 않으면 길면 15일이 걸려야 우리 한과는 나와요. 근데 오. 이제 오늘은 제일 간단한 거. 또 좋은 생각이에요. 하기 쉬운 거. 우리 스타일이요. 우리 스타일이요. 제일 간단한 거 최고요. 근데 그렇게 자신 만만할 일이 아니에요. 한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과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아세요? 대충. 천. 그건 너무했다. 100개. 그건 조금 500. 작고. 100개하고 500개하고 중간. 250. 250개에서 한 300개가 있어요. 300개? 네네. 우리 전통 과자가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정말? 네. 근데 어떻게 달라요? 종류가 그냥 재료가 달라요? 재료도 다르고 만드는 법도 다르고. 오늘 만들 것이 깨물이 역강정이에요. 깨물이 역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깨, 김밥 말딛기 말아요. 이거를 깨를 그 두 가지를 버무려서 밀어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우리 김밥 말죠. 김밥은 네. 말아보셨죠? 이렇게 말아서 쓸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처음에 식용유를 이렇게 살짝 둘러주세요. 이 식용유를 둘러주는 거는 이제 달라붙지 말고 요 쓸을 때 잘 쓰러지라고. 그래서 이제 한과의 맛을 제일 좌우하는 건 이제 이 조청이에요. 조청. 네, 이렇게. 오, 이게 조청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또 맛도 있어요. 근데 이 한과는 뭐 다른 음식도 이제 레시피가 있겠지만 이거는 대충이거든요. 우리 옛날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대충이라도 양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차지하는 이렇게 국자 이게 지금 조금 후라이팬이 크거든요. 양은 네. 작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그래서 거품이 기포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해보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밑에가 생기죠. 이렇게 실처럼. 이게 약간 그러면 이제 불을 이렇게 약하게 놓으세요. 불을 이 불 조정이 쉽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 향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간 그렇게 해서 카라멜. 이제 요 한공기 이 양하고 똑같아야 돼요. 1대1? 1대1로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다 부숴주세요. 조청 그래도 이게 깨에 조청이 다 묻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속에 달라 이런 데에 달라붙지 말라고. 오케이. 오. 검은 게도 다로. 아 다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렌지 씨. 않아요? 렌지 씨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만들 때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크면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딱 접어주세요. 이게 약간 피자처럼. 네, 예, 이렇게. 이게 진짜 슈거쿠키처럼 우리 캐나다에서 쿠키 만들면 롤링도 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슈거쿠키가 지금까지는 재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슈거쿠키는 복잡하잖아. 그래요. 좀 복잡해요. 와.
따뜻한 데다 이걸 놓두고 이제 검정 깨를 또 해야 돼요. 그렇군요. 바로 바로 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색깔 엄청 이쁘다. 그래요. 그 진짜 그 뭐지? 그 블랙베리. 그래요. 아니면 캐비어? 캐비어처럼 나와요. 이제 이따 대수방하고 닌지하고 이걸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쉬운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본인들이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여기에다 정신을 써야 하는데 그래요. 항상 집중해요. 닌지 씨하고 대수방하고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됐어. 색깔 이게 약간 엄청 모던한 시크한 과자예요. 뭐 잠깐. 1단계, 2단계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 김밥 말지 우리. 뭘 혹시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어렵게 된다. 자신감 레벨은 좀 낮아요. 잠깐 왠지 망하면 네가 이길 거야. 그래 괜찮아. 어차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와우. 너무 예뻐요. 엄청 강하게. 진짜 은지 씨,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스트레스다. 그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진짜 사람들이 우리 맞는지 매울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붓게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을 또 흰색을 넣어가지고 검정하고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삼각형으로 이렇게 또 삼각형으로 하면 되거든요. 예,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 이것도 못 할 것 같아. 맞아요. 믿어요, 명인님. 아니야. 믿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굳기 전에 또 얼렁 쓸어야 해요. 또 안 굳은 다음에 쓸면 이게 형태가 또 없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어야 돼요. 와우 루디를 엄청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명이네. 이쁘다. 이렇게 해서 얇게. 그렇게 얇게? 네, 얇게. 그래야 고소하니 맛있어요. 아삭아삭. 이게 진짜 정말 이쁜데? 이렇게 쓰르면 또 이제 이거 이렇게. 진짜 와.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밀어요. 봐봐. 명이 씨가? 이쁘다. 아 이뻐. 아이 뭐야? 렌즈 씨. 매너 없어. 뭐야? 이게 뭐였어요? 저도 한번 먹어. 오 마이 갓. 은지 씨 왜 먹어요? 식감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게 좀 지금 따뜻하잖아요. 조금 식으면 더 아삭아삭해요. 아니요. 난 이 먹을 때 하고 조금 이제 식으면서 고소하니 맛있죠. 너무 맛있어. 이거는 커피랑 잘 어울리고 티랑 차랑 잘 어울리고 혼자서 먹으면 잘 어울리고. 명희님, 이거 뭔데요? 뭐예요, 이게? 지금은 정과를 만들 거예요. 정과? 예예. 정과 무슨 의미예요? 정과는 과자? 뭐 야채라든가 뭐 뿌리라든가 이거를 이제 삶는다든가 이거 아니면 엿에다 조여가지고 먹는 음식이에요. 뭘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축축 어때요? 한번 요거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대서방이. 난 뭐인지 알아요. 뭐 아 그래요? 들어봤는데. 제가 축축해. 사과. 사과. 이게 요거는 요거. 아, 감자. 아니 대서방은 뭐? 뭐예요? 아니요 버섯. 아 그 뒤에 내서 무 아니고 마예요. 마.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똑같아요? 예. 무이죠. 무. 아 이게 무? 대서방 딩동댕. 이거는 생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라지. 도라지.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지혜가 참 좋았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오래오래 두고 보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맞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엿에다 조청에다 조여놓으면은 그 다음에까지 변하지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을 때 보관하는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제발. 개발한 식품이에요.
물을 껍질을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껍질. 얇게 이렇게 쓸어요. 이렇게 조금 도톰해야 이게 이제 습이 빠져 나오면서 얇아져요. 아, 그렇죠. 오케이. 지금 이게 물엿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그면은. 오, 신기한데. 당분이 있잖아. 이렇게 습을 다 빼내요. 아, 오케이. 그 이거 아주 오래 하자. 오래 이걸 오. 지금 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 건져야 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말린 게 지금 이거예요. What? 말린 게 요건데 어떻게 말렸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조기에다 말리고 이런 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채반에다 펴서 하루나 이틀 저녁 이렇게 말리면은 이렇게 고들고들하게 돼요.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게 색깔. 이제 습이 빠져 나오면서 예뻐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예. 어, 먹어야 돼요. 어. 아 그래? 그 아까 제가 젤리 느낌 난다 그랬죠. 젤리 느낌 나죠. 젤리 느낌 나요. 그리고 당근만 조금만 나와요. 당근은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 꽃 한 송이 먹는 게 더 맛있겠죠. 그러면 이제 꽃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조선 젤리예요. 조선 진짜 젤리 캔디처럼. 예, 예. 하나씩 자 가져. 옆. 자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을 접어. 오케이. 반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오이 오이 잠시만요. 이렇게 반, 반 했는데 오 잘했어요. 그렇죠. 장미처럼 지금 장미. 나에게 왔어. 나도 코치 되고 싶다. 대소방하고 말을 못 하겠어. 자 누가 이쁘게 만들었는가 비교해 보게요. 당연하지 명희님이. 아니지 이거는 솜씨하고 달렸어요. 아니야 그 내 생각은 꽃마다 다른 모양, 특별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면 좀 실망해요. 자, 요거는 당근 꽃이에요. 그래서 당근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꽃을 한번 먹고 싶으면 먹어보세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하나 먹는 것보다. 진짜 젤리예요. 진짜 아니. 맛있어요. 이거 당근은 이 맛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몰랐어요. 이게 약간 야채 젤리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과일 젤리처럼. 맞아, 이거 진짜 과자예요. 난 진짜 이거 보니까 그냥 예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과자 오이 과자라고 해요. 그 과자 같지 않았는데 진짜 과자예요. 마지막 레벨이요. 이게 진짜 고급, 고급 레벨. 한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육아예요. 육아예요. 예, 요거는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불려요. 완전히 불려서 일주일에서 10일간을 불려야 돼. 아.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완전히 삭혀야 골려야 돼.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불려가지고 만졌을 때 으깨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불린 다음에 이제 깨끗이 씻어서 방아를 또 쪄서 방아 찔 때 그 이제 분쇄를 할 때 콩하고 소주하고 넣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 귀여워.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팝콘처럼 찹쌀이에요. 그러니까 팝콘처럼 이렇게 튀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찹쌀 튀기는데 이제 이 팝콘처럼 튀기는데 팝콘을 한 번에 탁 튀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랐잖아요. 완전히 말랐기 때문에 1차 튀김, 2차 튀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몸불리기를 한다 그래요.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조금 신기하네.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만 집어 이게 이렇게 조금 넣어도 여기 하나 가득 차요. 찬 데서 오락하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죠. 오락하면 다 됐어? 올라오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커지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커지려고 할 때 캔디처럼 이제 온도 변화를 줘가지고 확 부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커진 거를 이쪽에다 넣으면 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예쁘게 커지죠. 대박이다. 마시멜로. 이 온도가 이렇게 센 불에서 이걸 튀기잖아요. 그러면 커지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고 벌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 바탕이 기름을 온몸에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한 다음에 온도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주면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튀겨봐서 이렇게 탁탁탁 소리가 나네요. 아, 소리. 소리가 탁탁탁탁 소리가 나네요. 진짜 뭐 무슨 감자칩처럼. 자, 이렇게 해서 조청을 이제 묻혀줘요. 조청을 충분히 묻혀주면 감자조림처럼. 네. 아니, 난 떡 있는 거 알았어요. 떡? 이렇게 묻혀줬죠? 아까 우리 깨 묻었는 거 깨 이렇게 해서 흰 깨 묻혀도 되고 검정 깨 묻혀도 되고 뭐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흰쌀 티밥 튀죠 우리 그 뻥 튀기에서 뻥 튀기는 거 그 튀겨가지고 이렇게 분쇄를 한 거예요. 가루를 낸 거예요. 봐봐 어메. 어 이거 진짜. 못생겼어.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부드럽죠? 아, 지금 먹어봐. 그래? 입에서 살살 녹아요. 나 육아 못 본 적 있는데 그냥 찍으면 좀 따뜻하니까 진짜 네, 좀 이제 맛있는데. 이제 식으면 따뜻한 육아. 이때가 좀 아삭아삭할 것 같은데 지금은 부드럽고 엄청 맛있어.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신기. 먹으면 좀 고소하면서 단맛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입에서 땡겨요. 그리고 그 조청이 그 물리면 조청이 다 나와요. 입에서 입속에서 오 맛있다. 어 없는데. 이제 하얀색 한번 붙여볼까요? 오 예. 갑시다. 이거 쉬운데? 이거 쉬운데? 이거 쉬운데?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내가 40년을 했어도 이거를 잘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대서방은 금방 한다고 그래요. 나는 40년을 해도 잘 못하는데 아니요. 소주하고 콩하고 그게 해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대서방. 아니 지금 명인님 보니까 고생하셨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노래 갖고요. 왜냐면 그 아마 가게 가고 갔다 오고 아내가 야, 남편은 왜 소주 그렇게 많이 샀어? 아, 난 육아 만들어 줘 주고 싶어서 그렇게 소주 많이 샀어요. 좋은 생각이요. 역시 우리 대서방 말이 진짜 잘해요. 씨, 우리 yeah. 진짜 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hey, okay. You know what? Gonna... 이게 좀 위험해요. 이번 주. 믹싱. 오케이. 아까 명희님이 얼마큼 됐는데? 좀 더. 오, 내 거는 맛있는 냄새 나오고 있어요. 린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벌써 질문 있어요. 자, 명희님 한번 질문 물어봐야 되는데요. 소청 올만큼 넣어도 돼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Oh no. 망. 괜찮아요. 망. 백점점. 꽝. 쉬. 오케이. 명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됐어, 그만. 오케이. 무슨 질문이요 이게?
명희님, 난 질문 있어요. 오, 데뷔의 질문. 아, 이렇게 예쁜 거 맛본 적이 있어요? 처음 봅니다. 무슨 질문이요, 이게? 무슨 질문이요? 어. 안돼 아직 이상해. 어 역시 렌즈 씨 컸어 많이 익으면 행복해. 노래 주면 안 괜찮아. 이게 너무 재밌었어. 어차피 아. 재밌었어요. 무슨 이상한 거 알아? 우리 무슨 물 한 거야. 명희님 다른 질문 있어요. 렌즈 미안. 이만큼 못생긴 거 봐본 적 있어요? 꿈이 세서방 뭘 만들어 갖고 왜 명희님 못 살아. 명희님 린지 씨 잘 만다고 컨닝하라니까. 린지 씨 거 컨닝하라고. 아니 난 컨닝하지 말라고 컨닝 했어. 그냥 아니 그냥 렌즈 씨 왜 무슨 아 렌즈 봐봐 같아 너무 예쁘게 나올 거야. 아. 이사. 맛있어. 아니, 일부러 그렇게 먹고. 고생하셨어요. 어. 고생하셨고 아. 참 예쁘게 두 분 다 잘 만드셨거든요. 대서방은 만들 때 좀 장난을 쳐가지고 그 찬스를 많이 놓쳤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아. 이렇게 나면 이거는 조금 안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 빵 아니면 치즈를 만들면 그 안에 썰은 조그만 거 있어야 돼요. 역시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너무 좋으세요. 어. 그래야 요리보다. 우리 린지 씨는 예쁘게 가르쳐줬는데 조금 이렇게 가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먹으면 너무 이렇게 부담되겠잖아요. 가늘면 더 얌전하고 더 예쁘게 요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첫 번째 이게 첫 번. 근데 이제 린지 것을 보니까 그렇지. 요것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요것도 잘 만든 거예요. 그래요.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내 생각은 내 다리 좀더 커지면 이렇게 같이 만들면 그 못생기도 잘생기고 상관없어. 그 같이 만들어서 그 분위기 나와서 같이 만들고 같이 맛보고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우리 음식의 장점이잖아요. 최고예요. 대소방 만든 거 먹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맛이 없는데도 사랑 맛이 나올 거야. 그냥 맛있어. 아사가사가님 잘 만들어줬어요. 굿이에요. 집에 가져가서 와이프 주면 와이프가 칭찬할 것 같아. 오케이. 잘했어. 아우. 민지 씨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좀 더 퉁퉁한 한번. 민지 씨 건이 검은 것이 조금 아까 돼가지고 좀 딱딱해. 맞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오, 오케이. 와우. 서프라이즈. 잠깐.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누굴 것 같아요? 데이빈. 민지 씨가 잘 만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한과 먹은 적이 있지만 많이 관심 없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가게에서 사고 먹는 거 있어서 근데 이거는 맛이 진짜
생각보다 맛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만들기 재밌었어. 조금 걱정스러워. 두 분이 이걸 만드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또 저하고 나이벌 한국 공장을 차리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인기 짱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요. 아니, 우리 명희님이랑 같이 일할 거예요. 제가 수제자로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지만 음식을 혼자 탐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음식을 탐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탐구해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탐구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음식 나눠 먹듯이 음식에 대한 지식도 서로 좀 즐겁게 나누자. 본업이 약사신데 음식에 대한 탐구를 상당히 진지하게 하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남보다는 좀 관심이 깊은 편이었고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제 우리 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약대를 뭐 갔는데 결국 좋아하는 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책 제목 식탐에는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제가 사실 평소에 생각을 하는 게 영어에 이제 food for thought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food for thought라는 게 이제 음식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할 거리, 뭐 마음의 양식 비슷한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음식도 사실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생각할 거리들에 대한 거를 제가 항상 탐구하는 편인데 그런 평소에 생각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이어가지고 얼른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제목이죠. 책의 첫 장이 설탕으로 시작해요. 설탕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잖아요. 설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해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너무 이제 한식에 설탕이 남용이 되고 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굉장히 아쉽다고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서양 음식들이 달아요. 그건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다 건너 한식이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미국에서 한식을 맛보면 한식이 또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뭔가의 음식을 먹을 때는 달콤하게 해서 먹어야 그나마 좀 친해지거든요.
Yeah, it's kind of made of delivered like food. 어떤 문화권에서 어떻게 설탕을 사용하는가에 있어서 재미있는 어떤 현상이나 특이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설탕 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런 건 이제 뭐 음식에는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중이 느긋하게 즐기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름 소비의 증가를 현대 식습관의 문제로 꼽으셨던데요. 어느 나라 조리법을 봐도 지금처럼 뭔가를 튀겨가지고 먹는 게 그렇게 빈도가 잦아진 경우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호떡 같은 경우에도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다 구워 먹는 스타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그 기름 자체가 풍부하니까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서 문제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방은 나쁜 음식 이게 또 한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탄고지나 이런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지방이나 식용 기름 성분에 대한 게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축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또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하고 환경 문제도 좀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름에 이렇게 튀긴 음식이라든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히 즐기자. 그리고 즐기는 거를 양으로 생각할 때 한 번에 조금 먹는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횟수를 좀 조절하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을 순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탄산수가 한때 대단한 유행이었잖아요. 우리가 탄산수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탄산수 자체가 그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그걸 통각으로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진짜 아프진 않은데 살짝 고통을 자극을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그런 재미를 준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게 탄산이 내놓는 화학 성분 이제 수소이온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자극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재미있는 자극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약간 중독성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재미 때문에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의사항은 배가 너무너무 많이 부른 상태에서 탄산수라든지 아니면 뱃속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퀴노아 열풍 이면의 이야기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던데요. 실제로 이제 이 퀴노아 열풍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퀴노아 열풍이 확 일어가지고 건강에 이게 이제 좋다, 또 단백질 함량이 높다, 뭐 미네랄도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한편에서는 퀴노아가 남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페루라든지 이런 남미의 나라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곡물, 유사 곡물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량이었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남미에 있는 그 농부들이 퀴노아 값이 올라가지고 잘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이 먹던 퀴노아를 다른 사람들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퀴노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 못 먹었던 거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또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어떤 멀리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음식하고 관련된 현상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게 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봐야 그래야 진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선악을 가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가 참 쉽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죠.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도 마치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듯이 사치스럽게 아주 비싸게 이렇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그리고 섭취량을 적당히만 먹어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사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에 녹여내려고 했던 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음식의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정말 진정한 생각할 거리를 주는지 그 음식의 이면에 있는 재미있는 어떤 역사 문화적인 요소 또 과학적인 요소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즐겨보자. 그렇게 해서 음식을 바라봤을 때 건강은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인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 크면 클수록 연도가 많이 됐고. 요즘에 얘네들 밥 먹는 거는 많이 있어? 여기 아직 조금 덜 자라서요. 먹이가 많이 부족한데. 얘네들은 상태 지금 괜찮아? 껍질도 아주 건복 상태가 아주 좋네. 잘 키웠네. 아버님이랑 도련님이랑 그리고 저희 남편이 너무 정성스럽게 키운 애들이라서 저희한테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것도 전수받아서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장 잘 부숴봐라. 잘 담가지게. 호국이 적기게. 됐네. 괜찮아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살이 딱 스며들어서 맛있게 생겼다. 고생 많으셨다 가지고 오시느라고 아직도 살아있네요 지금. 네 이거 어제 따이라고 아주 파도 속에 고생했는데 누구 이거 이런 거 따봤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만지기도 뭐 먹는 방법 징그럽다 그러지 근데 이제 우리 섬 사람들은 이것을 법병격 다뤄볼게 무서 안 하지. 아기들이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다가 그럼 이따 또 해보자. 네 해서 또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맛있겠다. 이제 해조를 그런 것을 많이 잡아다가 까갖고 이제 그렇게 해 먹게 나는 그것이 제일 좋대요. 시원하고. 물론 바닷가에는 있지만 하시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늘상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이제 객가에 가가지고 고등이나 뭐 해초류 뭐 보말 뭐 그런 부분들 가끔씩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아 장어 큰 놈 잡아가서 우리 아들 꼬질러 안 하는데 이리 가까서 꼬스게 니가 한번 해봐.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바다에서 잡아온 거라서 그래야지. 살이 되게 뚱뚱한데요? 좋은 바다에서 물 깨끗한 데서 살다가 이제 잡은 것인데. 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얼른 해라. 오늘은 당신이 한번 해주는 걸로. 응 해봐. 살살 좀 파도 잘잘하게 썰고 굵게 썰지 말고.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어머니? 잘 썰고 있어도 칼질을 너무 느르다. 빨리빨리 썰어야 해. 그러면 어머니 애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장어 먹었으면 엄청 많이 먹었겠어요. 수천 마리 먹었지. 그렇게 이렇게 튼튼하냐. 장어도 먹고 아주 뭐 바닷가 상가서 뭐 안 먹은 거 없다. 내가 좋은 것만 먹여갖고 아주 건강에 크라고 아주 좋은 것만 먹였다. 결혼해서 처음 왔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큰 거 막 해가지고 양념 그때 막 너가 맛있게 먹고 줬더라. 네, 양념을 듬뿍 해가지고 막 발라서 주시니까 아 전라도. 우리 애기들은 항상 어머니 네가 이렇게 해서 주지. 그렇게 잘 먹게 애기 낳았다가 이제 또 해주려고 놔뒀는데 가까서 오늘 또 해주려고 가깝다. 다음 뭐 해야 돼? 다음 뭐 해? 이제 양념 해야지. 간장 얼마 갖고 갔다 이거 챙기도록만 이렇게 해서 딱 양념 이거 되겠다 하고 부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부숴버리라. 물엿? 물엿? 이거 참기름도 좀 붓고 마지막에 깨. 다른 사람은 고추장 한데 네. 나는 이렇게 양념해서 먹은 거 여는 개운하고 맛있더라고. 아, 그렇게 너도 이렇게 해봐.
고추장이 원래 다른데 에이, 들어가요? 고추장 하면은 뭐시기 텁텁하고 네. 개운한 맛이 안 나. 아~ 장어도 저 뭐 직치기 같고 맑은 기가 없어. 장어 이제 고라 세게 올려. 이거만 쫄아들어. 그이 고기가 다 익었을게. 양념장 골라서 한번 먹어보자. 이제 더 이상 익으면 탁게. 지금 딱 좋겠다. 그래, 고리고리. 맛있겠다. 한번 뒤집어갖고 또 한번 우거로 양념 볼라. 야, 그 고기 넣는 양념 또 발라. 그럼 밑에 타기 전에. 너무 맛있어서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 늘해주라 못 잡까? 네, 늘 해줘야지 이제. 늘 생선만 담아두고 내가 해먹을 줄 몰라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그중에 또 다 담아 뒤집어라. 장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어머니 이거 지금 잘라도 되죠? 응, 다 익었다. 어서 우리 잘라. 따뜻할 때 한번 먹어보게. 지금 잘라서. 잘라. 응, 장어 구이라고 고생했을게. 아들 네가 먼저 많이 먹어봐라. 아유, 어머니부터 드셔야죠. 괜찮아? 아따 만나다 우리 아들이 꼬서 장어 잡아다가 아주 포식하네. 포식해. 입안에 이게 살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안에 가득하니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장어가 자연산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을게. 오늘 꼬아꼬 많이 먹자. 네, 맛있었어요. 바다에 있는 음식 모든 것들이 다 낯설었었어요. 모든 게 다. 저희도 배농사도 지었었고 뭐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친숙한데 하여튼 바다에 있는 음식들은 다 뭔가를 첨가해야 되는 꼭 초장과 같이 먹어야 거부감이 없는 거 무조건 초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범벅해서 이렇게 그때는 너무 바다가 나랑은 친숙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낯설었었죠. 저희 저번에 가르쳐 주셨던 맛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해먹고 살고 있는데 너가 더 맛있게 한다고 또 하지만 나도 맛있더라. 그래도 오늘은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한 번 더 배우는 거. 그럼 오늘 맛있으나 없으나 좀 해볼란다. 네,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가게 한번 해보자. 물을 일단 붓고. 이거는 소주? 응, 이거 먼저요. 네.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끓여.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죠? 많이 들어가요. 이거 맛있지. 이거 이대로 하고 이제 끓이면 되는 거예요? 끓을 가스에 끓여. 이래갖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질 나중에. 이제 이거 시쳤을게. 보기 좋게 자근자근 넣어서. 난 처음에 어떻게 넣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부어버렸었어요. 그럼 안 되지. 네, 서로 이렇게 엉키고 눌러져 볼게. 이게 예쁜 것이 다 올라 가빌지. 예쁜 모양이 어디 가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딱 얽혀서 넣으면 딱 그놈이 안 눌리고 저대로 있어. 넣어볼게. 네가 보고 이렇게 해봐라. 끓었을게. 네. 매실 먼저 붓고 물엿 넣고 물엿 넣은 다음에 물엿 넣은 다음에 간장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장과 싱근가 이다 한번 해봐. 네. 입 조심해라. 맛있어? 네. 떠서 먹어도 맛있어. 모르다 나는 되고 눈찐장으로 했는데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내 느낌으로 먹는 것을 간을 해야 짜게 하면 안 된다. 짜게 해비는 음식이 신선도가 떨어져 있게 싱거운 것은 괜찮은데 짠 것은 못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장도 끼리면 지가 간보고 간보고 한대. 그래도 나보다는 너네 잘해요 지금은 진짜로. 덤벙대는 거. 그래서 좀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머니만큼 따라가려면 몇천 번에 몇만 번에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쪄졌다 이제. 예. 잘 쪄졌을게. 이제 장 부숴놨다가 자 숙성 시키고 이제. 숙성은 며칠 해놔야 더 맛있을까요? 한 3일 하면 좋지만 지금 사람들은 바로 해갖고 바로도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못 참겠으면 그냥 바로 먹으면 바로 먹어도 돼. 지금 뭐 다 그렇게 바로 먹을게. 장 잘 부숴봐라. 잘 담가지게.
후부기 젓기게. 오늘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제가 나중에 그래. 한번 더 연구해가지고 다 맛있게 해가지고 한번 해줄게요. 둘이 열심히 배워갖고 나한테 이제 해라. 내 기술을 네. 가져갔을게 너가 해야지. 네 알겠어요. 둘 다 좋은데 그래도 어머님 나은 것 같아요. 깊은 맛을 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만 안 두겠습니다.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 제가 어떻게 뭐라 말을 못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거 수제비 주려고 오늘 어제 네. 내가 직접 잡아온 것이게 맛있게 한번 해봐. 네. 저 예전에 결혼하고 처음 왔을 때 얘 보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경악하면서 깜짝 놀랐었던 거 기억나요. 자주 먹을게. 잘 먹더만. 이제는 잘 먹죠. 그렇게 해서 먹어보자. 네. 그 수제비 하려면 수제비 먼저. 밀가루 먼저 반죽 한번 해봐. 부숴갖고 반죽을 잘해야 돼요. 이거 수제비가 맛있다. 됐다. 너무 맛있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 반죽을 하기가 제일 힘들지. 잘못하면 이거 물렁물렁 먹도 못해. 어머 이거 너무 힘든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갑 바깥 끼 조금 드물러. 장갑 끼고 이런 것도 해봐야 다 힘든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묵으면은 이거 뭐 나도 해봐야 쓰겠다 그런 거. 반죽 나 이런 건 잘하는데.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애들 만들어주면 엄청 좋아하겠다. 애들 만들어주면 좋아하겠지. 추억도 생기고.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오므라이스를 한번 남편이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진호가 그때가 가장 좋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었으면 나가 바로 입을 거야. 그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야 돼? 대마라 속에서 알이 나오면 이제 밭에갖고 이거는 알맹이대로 수제비 할라께 네. 건져내고 네.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분리해야 돼. 그러면 지금 끓여진 이 물로 다시 이 우려진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제비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러면 이제 가스 불 켜놔두고 이거 끓은 시간에 여기다 수제비를 넣고 국물이 완전 진국이네요. 국물이 이거 시원하니 맛있어. 조개멜로 그냥 저는 물로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끓인 걸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을 연하게 해서 그 정말 끓인 물을 가지고 해서 더 맛있다는 것 같아요. 해둔 것만 상해서 먹었는데 오늘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이 보말에 대한 그 맛이 더 난 것 같아요. 사실 그 향. 맛있게 먹게 많이 해버려. 대마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해서 그냥 어머님이 수제비로 참조... 먹으면 더 맛있겠다 생각하긴 했어. 지금 엄청 많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게 얀채 넣어요? 지금 반죽 넣어도 되겠는데. 아 빨리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건 물이 펄펄 끓을 때 같이 떠야 돼. 아 그러면 같이 떼서 빨리빨리 해야 이것이 빨리 끓을 때 쓸감이 있지. 그러면 어머님한테서 개발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그것은 어떻게 다 가르쳐주고 아 가르쳐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소스 이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지. 다 끓었다 이제. 다 끓었어요? 이제 야채 넣어주세요. 이거 먼저 됐다. 파도 넣고 오직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들 먹일 생각. 자식 아니면은 굳이 어깨에 막 힘들어가면서 손에 물 묻혀가면서 허리 굽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배말도 파도 가고 나서 너 파도 기다려. 내가 갔다 빨리 배말 끄집어 와야 돼 하면서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은 자녀가 3명이 있으니까 오직 내 가족이니까 네. 하나인 것 같아요. 가족.
음식 하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가족들께 맛있게 먹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반죽 잘 됐어.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얼른 먹어라, 얼른. 맞다, 맛나다. 늘 이렇게 해서 먹어라, 누구. 오늘 같이. 나중에 또 해줄까? 또 해줄까? 네 혼자 한 것보다 오늘 맛있을 거인데 여러 사람이 해서 네 같이 만드니까 제가 좀 더 보충해야 될 것들도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좀 배우는 것도 있었고 내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사실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좋은 재료 많이 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애기들하고 잘 하고 혼자 네. 음식을 발을 해갖고 네가 더 맛난 음식을 해 잘 키워야죠 그래 고맙다 감사해요 어머니 애들아, 내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아까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잘하고 살아라. 하루 종일 서서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니 딸아만큼 열심히 또 생활하고 애기 아빠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아이들도 잘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꽃산송이 먹는 게 더 맛있겠죠. 그러면 이제 꽃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조선 젤리예요. 빨리 썰어야 해.